보니까 니어가에다가요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두 개의 시체를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 하나가 그냥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도청 앞으로 진격을 하니까 저쪽에서 총을 딱 쏘니까 그 청년이 팍 꼬꾸러져요. 5.18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수많은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 또는 그 질문에 그 질면에 마주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컨대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현대 사회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5.18은 비판적인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이제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18을 알고부터는 5.18 이전에 가졌던 앎의 체제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인신론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질문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이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였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민주주의로의 이행 또는 이행기 정의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499명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5.18 전 과정에 걸쳐서 시민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것을 다 담을 수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치유의 방식이나 이제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단계성과 지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제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대가 5월을 마주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심 있지만 무섭거나 좀 접하기 어려워서 접하시지 못하셨던 청년분들이 좀 읽고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은데 기성세대나 당사자분들께서도 읽어주시면 조금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이 만약에 세대를 넘어서 그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걸 물어야 되겠죠. 저는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해봤고 그 결실이 철학의 헌정입니다. 있는 다른 지역사회와 남달리 굉장히 그 5.18의 상징성이 아주 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5.18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경험이 농축하고 있는 그 가치들, 가령 그게 민주화라든가 또는 인권이라든가 또는 사회정의라든가 아주 인류사회가 같이 언제든 고민해야 되고 단순한 사실을 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걸 조금 보편적인 곳에 위치 지으려면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도 국제연구이니까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에서는 5.18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모든 게 5.18 국제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거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청년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의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자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광주에서 이 도시의 역사 그리고 이 도시의 운명을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인류의 모순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새롭지만 본질적인 국면으로부터 묻고 사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약간 2080년 5.18 100년의 저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5월 겪지 않았지만 이런 활동을 했고 다음에 네가 하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5.18 기념재단은 5.18 항쟁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5.18 국제연구원을 새롭게 운영하며 5.18 연구를 체계화하고 학술적 성과를 해외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